안녕하세요. 1789년 7월 14일부터 1794년 7월 8일까지 프랑스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벤담은 파노티콘 구조를 생각해냅니다. 이제는 파노티콘이 일상화돼서 감시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파노티콘이 도움을 주는 것이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 쓴 파노티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946년에 천재들의 학교라는 파리 고등학교에 4위로 입학한 푸코는 자신에게서 이상한 성애를 느끼고 괴로워 가슴에 면도칼을 그려했다. 이 카톨릭 사회였잖아요.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얼마나 탄압이 많았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자해를 했대요. 사감이 너가 그걸 이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너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참 많다. 배제된 사람들, 소수자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봐라. 미셸 푸코의 박사학위 논문은 광기의 역사입니다. 광기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정신질환, 사회적 부적응의 하나로 쉽게 인식되었던 광기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말해줍니다. 이 책은 중세에서 19세기까지 사람을 감금해온 광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인이란 게 진짜 미친 사람이 아니라 주류가 아니면 다 광인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녀사냥이라든지 사람들 엄청나게 죽이는 거죠. 광인들의 배가 일부 일정에 나오거든요. 배에 태워서 사람들을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광인들의 배에서는 배에 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멀어져 가는 것은 배가 아니라 육지라고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떠나서 버림받는 거죠. 격리시키고 감금시키고 정신병자로 몰고 이런 광기 역사들이 우리 인간 역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학생들을 집에 숨겨주기도 하고 학생들 등사기를 자기 집 정원에 숨겨주고 유인물을 찍도록 해주고 이민주의자에 반대하는 프랑스 정부에 항의하는 사르트르가 늘 옆에 있죠. 이 감시와 처벌이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그래요. 푸코는요, 파노티콘 사회 같은 사회를 해체하려고 그랬어요. 서양의 근대 과학과 철학의 합리적인 지식에 대해 비판을 했어요. 철학의 근대 과학하고 합리적인 게 뭐냐면 다 이양 대립으로 파노티콘처럼 중앙이 있고 재수가 있는 거예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고 심신, 마음이 위에 있고 남자가 앞에 있고 여성이 있고 목차를 보면 옛날에 감시를 어떻게 했냐면 신체물 했다는 거예요. 신체에 괴로움을 줘요. 육실할이라는 욕이 있잖아요.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그는 내 갈래로 찢겨졌다. 이 마지막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왜냐하면 동원된 말이 그러한 견인 작업에 익숙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마리 대신에 여섯 마리의 말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불충분해서 죄수의 널쩍다리를 잘라내기 위해 할 수 없이 근육을 자르고 관절을 여러 토막으로 절단해야 했다. 인간을 여섯 개로 쪼개서 죽이는 거예요. 목에 양쪽 팔, 양쪽 다리, 몸통 있죠. 말을 갖다 다 해가지고 이래 하면은 그 팔다리가 끊어지잖아요. 안 끊어지면 칼로 잘라 죽이는. 자신은 죄를 짓지 않도록 공포를 느끼게 한 거죠. 신체가 점점 호화로워져요. 예수처럼 호화롭게 되죠. 막 광포도 입히고 로마 황제처럼 똑같이 일곱 단계로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도 먹이고 로마 황제가 행진하듯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로 가게 만들고 이런 신체형이 점점 하나의 공연 양식처럼 매뉴얼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끔찍한 장면을 본 대중들이 오히려 항거를 한다든지 역효과가 나자 신체형은 점점 귤을 갇힌 유순해진 형벌로 돼버려요. 효과가 없으니까 형벌을 유순하게 하면서 귤이 생겼어요. 순종적인 신체로 만들어요, 사람을. 수업도 50분마다 자르잖아요. 이렇게 분할시켜요, 시간을. 그리고 교실도 분할되죠. 공간을 분할하고. 그래서 공장이나 미사나 예배나 또는 군대 훈련이나 이런 게 다 분할을 해요. 그러면 거기 익숙하게 돼요. 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다단. 라디오 체조하는 것 같지만 규율을 암기시키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여기에 이 3부 3정의 파노티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제 사회 전체가 감옥화되고 있는 현장을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죄수처럼 온갖 감시와 시험 속에서 규율에 길들여지고 순응하게 됩니다. 50분으로 잘라진 시간은 학교나 공장, 감옥, 군대, 미사 시간에도 적용되어 인간을 통제하고 엄격한 통제 속에서 군인과 노동자들을 자신의 행동을 권력의 의도대로 훈련시키는 예속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 스스로 감시할 만큼 규율을 내면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통제와 규율에 조련된 순환 죄수, 순종적인 신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파시즘 사회, 독재 사회에 들어가면 다 순종적인 신체가 되어버리죠. 권력이 인간 신체를 비롯해 행동과 관념까지 깃들이는 사회에서 우리는 촘촘하고 미세하게 뻗어있는 권력의 그물망 안에 갇혀 모든 것이 낱낱이 노출되는 삶을 이어간다. 푸코가 지적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풀어야 한다. 가령 감옥을 감시와 처벌이 아닌 교육과 재생으로 가는 과정으로 만들 수 없을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유일한 그런 민영 교도소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가시죠. 요리사 출신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만드는 거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네, 이렇게 같이 먹어요. 이제 합창단이 있어요. 세종문화회관에 가서도 노래하고 그랬다 그래요. 재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재소자 한 명, 경찰 한명 이렇게 서 있었대요. 같이 화합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해서 탈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악기 소리의 향연. 삭막한 교도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은은하게 들린다. 감시와 처벌이 아니라 교육과 재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극복해야 됐다는 숙제를 준게 이제 푸코였죠. 이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슈퍼파노티콘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슈퍼파노티콘입니다. 마크 포스트는 소비자 데이터베이스를 슈퍼파노티콘이라고 부르고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령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이나 알라딘 혹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도 슈퍼파노티콘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났을 때 한국에서 확진자 위치 추적을 했어요. 영국이란 나라는요, 이걸 긴급 문자를 했더니 우린 즉시 중앙에서 보내면 즉시 뜨는데 영국은 했더니 사흘 있다 뜨고 어떤 사람은 뜨지도 않고 이랬대요. 슈퍼파노티콘의 장점은 편리함이고 이런 국가에서 위기 당했을 때참 좋지만 이게 지금 독재 사회라든지 이런 사회에서 이걸 이용하면 위험하죠. 그 다음에 리버스 파노티콘, 역 파노티콘이라고 하죠. 디지털 정보 사회가 도래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수용하고 만들어내는 생산 수요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권력에 대한 또는 가진 자 기득권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적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자주 나옵니다. 의미를 좀더 붙여보자면 권력에 대한 견제, 곧 감시가 시민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역감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정보망을 만드는 것인데, 가령 우리 사회에서는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나 뉴스 전문 방송 뉴스타파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시노티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범죄학자 토마스 매티슨이 얘기했던 것인데요. 시는 뭡니까? 동시에 찍는 거예요. 이런 거 많잖아요. 흑인들이 난폭하게 해서 경찰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제압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시노티콘, 동시에 누가 핸드폰을 찍은 거예요. 경찰이 처음부터 때려가지고 눌러가지고 죽여버린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 서로를 본다는 뜻이다. 인터넷과 같은 다대다, 그러니까 many to many 소통이 가능해지며 시누티콘이 역감시로 진화되었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에서 한 시민이 로드니 킹 구타 장면을 찍었고, 죄로 뒤집어 씌우려는 경찰의 대화를 녹화한 것도 시누티콘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시노티콘을 DIY, Do It Yourself, DIY식 파노티콘, 곧 감시자 없는 감시라고도 설명합니다. 시노티콘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 서로를 감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언론과 방송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긍정적 파노티콘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빅브라더여, 우리가 당신을 보고 있다. 현대 민주사회의 자유언론이 이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